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챔질. 여러분, 골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. 이 골프채와 친해져서 이 골프채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 접근 방식, 바로 챔질. 지난 시간에 그 챔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챔질, 공을 치는 동작에 이어서 이 챔질을 이용한 방향 조절법까지 알려드린다고 했죠. 이 챔질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하는 운전과 같습니다. 그 운전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조절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많은 이들에게 소문 좀 내주세요.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 챔질에 대한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챔질. 내 몸의 중앙,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에 내 가슴 쪽, 오른쪽에서 왼쪽 허벅지까지 있을 때 그 가운데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힘만 쓰면 그 채는 동작에 의해서 공을 굉장히 바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제가 챔질해 보니까요, 잘 안 돼요. 타이밍도 못 맞히겠어요. 왠 줄 아세요?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. 챔질을 충분히 안 해서 그래요. 챔질은요, 모든 골프샷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챔질은 골프의 스피드와 골프의 컨트롤과 거리 컨트롤, 방향 컨트롤,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챔질에서 시작이 돼요. 어떻게? 이런 식으로 챔질에서 시작이 돼요. 여러분들이 챔질만 잘하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. 챔스윙이라고, 물론 챔질스윙이라고도 하지만 챔스윙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멤버십에서 진행을 하는데,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얼캐스윙 이후에 이 챔스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 챔을 느낀다 그러면 최소한 중상은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 챔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랬더니 이제 볼의 히팅에 대해서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. 뒷땅 탑핑에 대해서 약간씩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에 실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랬더니 뭐 운이 좋아서 똑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운이 좋아서 드로우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알고 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?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워요. 우리가 챈다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엄지도 눌러주고 검지도 돌려주는 이러한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콱 공을 스퀘어로 팍 치는 게 일단 공을 똑바로 보내는 그 방법이긴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오른손 검지의 역할을 조금 더 쓰면, 보세요. 챔질을 하는 순간에 딱 타이밍을 맞췄는데 이때 오른손 검지의 역할을 조금 더 밀어주면 헤드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. 여기서 그냥 손목으로 칠 때는 이런 느낌인데 오른 검지의 개입을 조금 더 하면 헤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. 그러면 여기에서 챔질을 할 때 오른손의 검지의 개입을 높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야,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다시 갑니다. 이런 엄청난 내용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. 다시 순간 검지로 팍, 검지로 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리는 느낌으로 팍 하면 순간, 왜냐면 여러분들은 챔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공이 왼쪽으로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이야, 그리고 공을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싶으면 치는 순간에 왼 검지를 싹 눌러주는 거예요. 보세요.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쉔크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. 보세요. 자, 오른쪽으로 막 밀리고 있어요. 다시 봅니다. 내려온 순간에 검지의 역할, 이 오른 검지보다 왼 엄지를 세게 눌러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슬라이스 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왼 엄지를 미친 듯이 눌러준다는 거고요. 훅이 미친 듯이 나는 분들은 오른 검지를 미친 듯이 쓰는 경우에 그러한 악성 구질이 나옵니다. 보세요. 또 아, 신기한데? 여기에서 오른손 검지를 쓰면 아, 왼쪽으로 돌고 여기에서 왼손 엄지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공이 돌아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이 핵심 구간,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손 검지가 돌아줄 때 헤드
가 도는 거고요. 그리고 왼손 엄지가 눌러줄 때 클럽이 회전을 해야 되는 시점에 회전을 하는 걸 제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구질이 훅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챔질을 할 때 반드시 왼손 엄지의 역할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. 그래야 볼을 스트레이트로 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너무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는 분들은 임팩트 순간, 이 챔질의 순간에 오른 검지를 써주셔야 돼요. 그래야 여기에서 이런 드로우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오른손 검지, 왼손 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레슨들이 있지만 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. 더 디테일한 내용은 어디 있다고요? 바로 이병옥 골프클럽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습니다. 그 안에 들어오시면 챔스윙이라고 해서 곧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. 우리가 손으로 시작하면서 몸스윙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, 바로 이 챔질에서 모든 골프가 시작되고 이 챔질에서 골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챔질에서 모든 스피드와 힘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거기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.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, 바로 전 영상 열심히 돌려보셔서 최소한 이 챔질만큼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내용 진짜 괜찮다, 그죠?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멤버십 꼭 가입 한번 해보십시오. 한 달만 해보십시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